왔어요. 6일 정도밖에 안 걸렸어. 주말 포함. 오늘 택배는 약간 쓰잘데기 없으면서 한국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아이들로 준비를 했답니다. 진짜 아 저런 거를 굳이 돈 주고 택배를 보내나, 보스니아에서 사면 안 되나 하는 것들. 오늘 택배는 저희 엄마, 저희 친정 엄마께서 도와주셨어요.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박싱 다 하고 소개? 자체 홍보? 저랑 관련이 없는 곳이에요. 오, 일단 이렇게. 이게 진짜 웃긴 게, 아니 제가 엄마한테 한국 비닐 장갑을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엄마가 마지막에 깜빡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런 비닐 장갑이 없고 니트릴 장갑만 팔거든요. 아 그래서 아, 이런 게 좀 필요한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그냥 우체국에서 말도 없이 이걸 서비스로 위생장갑을 넣어주신 거예요. 개이득이죠. 진짜 될 사람은 된다고. 이렇게 손편지에 써줘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 제가 인스타를 하다가 보게 된 직접 행주 만드는 곳인데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실제로 보니까 더 귀엽네. 어, 서비스로 무슨 향을 넣어주셨어. 어, 이게 지금 전체 향을 다. 이 행주가 약간 그 천연 이런 면? 이런 건데 아, 뭐 천연이고 솔직히 다 떠나서 너무 예쁜 거예요. 이런 거 하나 깔고 싶고 그런 게 소소한 주부의 그 뭐 플렉스인데 보스니아에서 잘 못하고 있어가지고 제 감성을 막 자극하는 브랜드를 못 찾았어요. 보스니아에서. 아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추천. 너무 귀엽죠? 앞으로 제 영상에 자주 등장할 것 같아요. 행주를 샀고 젓가락. 아니 근데 엄마는 어디서 이런 봉지를 구했지? 이거 되게 특이한 봉지네. 오칠한 수저 세트인데 저희 엄마가 직접 색칠한 거. 예쁘죠? 어, 이거 좋다. 결이 다르네. 아 벨트. 이거 제 벨트인데요. 벨트를 안 들고 왔어요. 벨트 무거우니까. 그냥 보스니아 가서 사자 하고 한국에서 벨트를 다 버리고 왔는데 벨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몸을 다 통과하는 사이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키즈도 기본적인 디자인이 없는 거예요. 키즈는. 그래가지고 이거를 샀는데 무신사 무텐다드 아시죠? 저희 무텐다드 진짜 많이 나올 건데 이게 엄청 작은 사이즈 나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살이 쪘지만 한번 오빠 이거 벨트가 안 작다. 어이 당황스럽네. 그리고 아 모자. 이게 원래 제가 뭐를 하고 오빠한테 선물로 이걸 사줘야겠다 하고 신동주에 보내놨었는데 드디어 받았어. 볼까요? 오 너무 예쁘다. 이게 뒤에도 예쁘고 약간 편집샵이 많이 없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브랜드를 못 사요. 그래서 아무튼 모자. 이거는 뭐냐면 그 한국어 가르쳐주고 있는 학생이 BTS 팬이에요. 학생이랑 조카가. 근데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이게 무게 때문에 막 좋고 무거운 건 못 사주고 팀원이 BTS 카드거든요. 지민이랑 비. 이제 한국으로 여행을 갈 예정이에요. 사태가 풀리면. 그래서 그때 이 팀원이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사줬어요. 그리고 어우! 이거는 이게 아마 제일 무겁나봐. 애기들 입욕제 같은 용으로 나왔는데 라벤더 입욕제예요. 그래서 여기도 입욕제를 파는데 종류가 되게 많이 없고 제가 잘 못 읽으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큰 사이즈로 하나 샀어요. 아 포장을 너무 잘해주셨다 진짜. 이거는 삼각대. 너무 예쁘죠? 이거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화이트 컬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 컬러가 더 비싸. 근데 우리 또 화이트 컬러 덕후로서 제가 왜냐면 맨날 지금 고프로로 찍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겠지만 고프로가 얼굴이 진짜 안 예쁘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구매했어요. 예쁘다. 어 진짜 많다. 그리고 이거는 일리윤 세라마이드 아토로션. 남편이 피부도 예민하고 좀 까탈스러워. 이렇게 펌프여야 되고 흡수가 잘 돼야 되면서 성분이 순하고 이런 걸 원해요. 근데 그래서 그런 걸 한국에서 잔뜩 챙겨왔는데 거의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리고 이거는 제 옷이랑 오 남편 옷인데 다 우신사 스탠다드 옷을 꽤 샀어요. 그리고 실내화인데요. 거실화? 제가 이걸 신거든요, 여기서. 이거를 지금 1년 넘게 신고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커요. 아 너무 불편해서 제가 맨날 벗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엽죠? 어 예쁘다. 귀엽다. 귀여운 거실화를 3개 산 줄 알았는데 2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에코백 장바구니용이죠. 이거 이미스 건데 장 보러 갈 때 아 너무 좋은데? 퀄리티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괜찮은 것 박음질도 이게 천이 얇아서 예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또 퀄리티 보고 샀으니까 우리는 갬성을 사는 거죠. 여기가 이제 진짜 중요한 것들. 여기 수세미가 제 보스니아 분들한테는 좀 미안한데 너무 별로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쓰던 그런 거 이제 초록색으로 된 거 그 이게 환경에도 좀 안 좋고 그릇에도 좀 기스나는 그런 거밖에 안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그냥 제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요. 근데 왜냐면 여기는 식기세척기를 더 많이 써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거 천연 아마 수세미로 만든 거 너무 귀엽다. 아크릴 수세미? 수세미. 저희는 손으로 좀 이렇게 빡빡빡빡 문지르는 문화고 여기는 식기세척기를 쓰는 거다 보니까 수세미도 좀 별로고 고무장갑이 와 제가 한국 고무장갑 좋다 좋다 알고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제가 결혼하고 하나를 샀거든요. 고무장갑을 내 거 하나, 오빠 거 하나. 근데 그거를 1년을 썼어요. 아무 문제 없이. 근데 여기는 1년 동안 10번 넘게 구멍이 나고 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과 엄마한테 하나만 보내줘도 1년 쓸 것 같아서 근데 엄마가 이렇게 감각적인 컬러를 보내줬네. 오 그리고 수저 받침. 아니 어떻게 우리 아니 이거 우리 엄마 해명이 필요한데? 이런 지퍼백이 엄마한테 왜 있는 거야? 이게 근데 왜 저 꼭지에서 번개가 나오지? 수저 받침 저희 엄마가 만든 건데 너무 예쁘죠? 그 여러분 지금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진짜 손이 작아요. 그래서 수저 같은 것도 딱 저희 두 명분 포스터도 딱 두 개 이렇게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막 더 넣어주시려고 하거든요. 그 저 몰래 막 더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사진 보고 안 된다고 딱 하나, 딱 하나, 딱 두 개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또. 네, 그렇답니다. TMI인가? 요거 디 오디너리 화장품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하나에 만 원도 안 하는데 여기서는 배송비가 만 원 넘게 나오는 거예요. 주문했고 이것도 하나씩밖에 안 샀네. 소심해가지고. 아 이걸 샀구나. 우와 더 없다. 보실래요? 이렇게 아까 행주 포스터 입욕제 이렇게. 근데 막상 없어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진짜 저희가 요새 한국 냄새를 맡고 싶어서 여기 그래도 나름 한국스럽잖아.
한국. 너무 기분 좋아. 이런 짜잘한 게 갖고 싶더라고요. 다이소 쇼핑하듯이. 꽁꽁꽁. 엄마 감사합니다. 장서방.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주문을 했는데 저는 저희 친정집에 몇 개로 걸쳐서 하나씩 야금야금 사가지고 보내드리고 저희 엄마가 이제 어느 정도 택을 제거한 다음에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계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EMS는 안 되고 EMS 프리미엄으로만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문으로 송장을 작성을 해야 되고 안에 내용물이 어떤 건지 소상하게 좀 적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좀 어려워요. 우체국에 가면 이왕이면 보내지 마시라라고 오히려 공고를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우체국 갔더니 안 된다고 했대요. 처음에는 못 보낸다.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일손이 부족해서 조금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김제성덕 우체국을 알게 돼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지금 받은 거예요. 그게 뭐가 좋냐면 일단 우리가 직접 보내는 것보다 저렴해요. 왜 그럴 지금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더 저렴하고 박스나 뽁뽁이 같은 것도 다 무료로 해주세요. 거기다가 플러스로 어떤 게 관세에 영향이 있고 어떻게 적어야 관세를 덜 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서 택 같은 거 있죠. 이게 택이 너무 많으면은 저희가 새 옷을 수입하는 것처럼 취급될 수가 있어서 관세를 진짜 많이 낼 수도 있었는데 제가 엄마한테도 요청을 드렸는데 그래도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를 그 직원분들이 다 해주셨어요. 진짜. 그래서 너무 진짜 아 이걸 왜 이때까지 몰랐나 싶고 제가 계속 연락을 했거든요. 새벽에도 왜냐면 제가 시차 때문에 새벽에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무조건 여기 이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저희 엄마한테 저는 조금 부탁을 드렸지만 한국에 지인이나 가족분들이 없는 분들은 우체국으로 바로 택배를 보내시면 돼요. 여러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 여러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거를 우체국으로 바로 배송을 시키시면 우체국에서 아 파찌 이거 하나 왔고 무텐다도 왔고 카라트 왔고 이렇게 체크를 하셔서 제가 딱 준비가 됐다 하면 한 번에 모아서 보내주신대요. 해외에 거주하시는데 한국 물건을 구매하고 싶으시다든지 아니면은 한국 물건을 직구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식으로 대행 우체국 찾으셔가지고 이용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만족스럽고 그게 사람이 너무 기분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저희 엄마의 마음과 그 우체국에서 보내주시는 마음까지 약간 두 배로 기분이 좋고 너무 빠르고 그 송장 나오실 때마다 카톡 계속 해주시는데 그게 진짜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보내주실 의무가 사실은 없는데도 저한테 계속 영수증 찍어가지고 오늘 통관이 됐답니다. 오늘 이렇게 보냈습니다. 영수증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1번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김제성덕 우체국은 그 카톡을 하는 중간에 아 여기는 무조건 내가 유튜브로 내가 홍보를 해드릴 테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진짜 친절하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희 진짜 오랜만에 한국을 느낄 수 있는 택배 언박싱이었어요.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다. 안녕.